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수업 실현 관련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수업 실현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물어보셨길래 답변을 총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두 번인가 들었던 질문인데요. 뭐냐면은 조건지를 들고서 수업을 해도 괜찮으냐 아니면 내려놔야 되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먼저 교실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강원도 기준이긴 한데요. 강원도 기준으로 해서 교실 앞에 교탁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교탁이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이걸 치우려면은 컴퓨터를 다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교탁을 옮기지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험 볼 때도 교탁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 교탁이 있다고 가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가 보통 달려 있습니다. 뭐 빔 프로젝터도 달려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스크린이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칠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칠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구석에 뭐가 있냐면은 모니터가 있고, 그러니까 TV 모니터 말씀드리는 거고요. TV 모니터가 있고 교탁이 한 가운데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 다음에 분필은 뭐냐면은 강원도는 물분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는 모를까. 근데 고등학교에서 실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분필, 그냥 분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분필, 그러니까 물분필 액상 분필을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그 딱딱한 분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조건지를 들고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저는 교탁 위에다가 올려두고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쉬는 타이밍에 한두 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힐끗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이걸 들고 하면은 점수가 깎일 것이다, 되게 불안할 것이다, 그리고 의식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탁 앞에 내려놨었어요. 근데 돌이켜서 이제 붙은 동기들, 발령 동기들을 보면은 아예 한 명은 연습할 때도 계속 들고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내려놓으면은 자기가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는 이거를 들고서 시험을 봤을 거예요. 근데 들고서 했는데도 붙었어요. 아마 꽤 좋은 점수로 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고 하든 어쨌든지 간에 감점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요소가 감점이냐면은 들고서 읽는 경우는 감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탁 위에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계속 이제 끊임없이 확인을 한다든지 교탁 앞에 가서 교탁을 보면서 읽는다든지 이런 거는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제 감안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고 자기가 편한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손에 뭔가 지워야지만 편한다 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의식을 안 하시면 되고요. 이게 내가 손에 있으면 계속 쳐다볼 것 같다 그러면은 아예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을 받았던 게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냐고 물어보시던데요. 그쵸. 저도 이제 3주를 했었고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실현을 하는 거였고 거기다가 면접은 둘째 날이고 실현이 먼저잖아요. 근데 실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단원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구상을 15분 동안 하고 옆에 수업 실현하는 데 가서 15분 동안 수업을 하면은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20번째인가? 20번째인가? 막 그랬어요. 굉장히 늦었죠. 그래서 그때 동안 기다리면서 자고 먹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긴장이 많이 풀어졌었는데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 만약에 첫 번째다, 두 번째다 그러신다면은 긴장을 어떻게 해소하시는 게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었는데 제 방법이 도움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저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교수님 앞에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제가 같이 교생을 나갔던 교생 선생님 앞에서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 앞에서 하는 거는 사실 지도법도 했었고 뭐도 했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떨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교생실습 같이 나갔던 아는 사람, 그냥 아는 사람인 거죠. 근데 다른 학과였거든요. 다른 학과에 그냥 아는 사람한테 내가 내 수업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되게 긴장이 되고 엄청 떨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되게 좀 벌벌 떨었었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그 교생쌤이 이제 너 왜 그렇게 떠냐? 라고 물어볼 정도로 좀 떨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교수님 앞에서 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지고 교수님 앞에서 하는 게 수월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심사위원 앞에서도 되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심사위원이 5명이 나오든 어쨌든지 간에 그 중에서 반드시 과랑 연결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거기 현직에 있는 예를 들면 도덕윤리 가면 현직에 있는 도덕윤리 과목 선생님이라든지 교육학과 선생님이시더라도 윤리를 가르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되신 선생님이 나오시거든요. 어쨌든 그냥 건너 건너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뭐 교직 사회가 얼마나 넓겠어요.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막 전국이 몇 다리 건너 몇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엄청 많아봤자 다섯 다리 건너서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분도 어디선가는 교사, 어디선가는 그냥 선생님, 내가 아는 분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한번 잘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한번 연습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기분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뭐 실제 아는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조금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약간 그 여자분을 조금 더 의식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다섯 분을 모두를 쳐다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제가 계획했던 시나리오를 다 얘기하고 와야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불안함이 조금 덜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게 저는 조금 수업 실현할 때안 떨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 떨고 실수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생각하지 않았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실현을 하면서 절대 생각하지 않았던 게, 나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였어요. 진짜 돌이켜 생각해도 복기글을 제가 다시 읽어도 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 나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떨어지면 난 이제 끝이야. 어떻게든 붙어야겠다. 라는 절박함을 일부러 나한테 심어주려고 노력하지를 않았어요. 왜냐면은, 보통은 그렇잖아요.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제 배수진이 없어야지만 더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등 뒤에 만약에 내가 이제 믿는 구석이 생긴다면 노력을 안할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친구들이나 뭐 선배들, 뭐 후배들 다 연락 끊고 그 다음에 내가 갈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막아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초순가? 그때쯤에는 그런 식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심적인 부담감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실수 하나라도 하면은 내 인생이 다 그르는다, 그러니까 내 인생 말아먹는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담감만 너무 더해지니까 실수 하나하나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게 되고 돌이켜서 혼자 엄청나게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아예 안 했고요. 그러니까 난 이거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 거야라는 플랜을 미리 다 세워놨어요. 1차 붙기 전부터 A 플랜, B 플랜으로 나와가지고 붙었을 때는 이렇게 할 거고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할 거다. 쫙 세우고, 그 다음에 만약에 1차를 붙었는데 2차에서 떨어진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도 플랜을 다 세워놨어요. 뭐 구체적인 플랜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걸 세워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떨어져도 난 괜찮아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멘탈 관리하는 방법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오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걸 떨어져도 괜찮아. 나 2차 한번 체험해 봤잖아. 그럼 다음번에 더 잘할 거야. 라는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불안감이 조금 덜하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낭떠러지가 있으면은 뭐 긴장은 되겠지만 그 긴장이 나한테 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저처럼 플랜을 미리 계획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1.5배수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 특히 2배수를 뽑잖아요. 어쨌든 절반은 떨어지는 시험인 거거든요. 그 절반에 내가 포함이 안 된다면 물론 좋겠지만,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반반 확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대응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거를 또 물어보셨냐면은, 뭐라고 되지? 이 15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10분이든 15분이든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리냐면, 저는 판서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무조건 판서를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을 연습할 때 후반부에 가서는 판서만 먼저 15분 동안 쭉쭉쭉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서를 쓰면서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할지 구상을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판서를 하면서 수업 플랜을 짰어요. 수업을 그러니까 지도안을 나름대로 짠 거죠.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도안은 아예 신경을 쓰질 않았고요.
조건지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지가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문제지라고 하긴 좀 뭐한데, 어쨌든 사례들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 사례들을 두고, 그 다음에 문제지 여백에다가 판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3등분을 해서 학습 목표 쓰면서 동기유발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하고, 전개 1. 전개 1을 쓰면서 이제 자료를 뭐뭐를 여기서 활용하겠다라고 표시를 하고, 전개 2에서는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분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안 썼어요. 이미 연습해오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분을 막 의식해서 몇 분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판서만 적고서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자료 언급을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덕윤리과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료가 아무리 적어도 3개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 3개 자료를 어떻게 끼워 맞출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먼저 차근차근 학습 목표부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냥 연습하던 시나리오 그틀 그대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준비를 했던 전개 1, 전개 2에서 모든 활동이 안 나오고 만약에 저때 갑자기 토론 모형이 나온다라고 했으면은 저 같았으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멘붕했었겠지만 이 토론 모형을 제가 연습했던 거에 어떻게든 다 끼워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새롭게 그 순간에 갈아엎기보다는 제가 익숙한 시나리오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기응변에 상당히 능한 편이 아니라면은 그냥 연습한 틀에 끼워 맞추시는 게 좋아요. 수업 모형도 내가 모르는 모형이다. 그러면은 우선은 내가 익숙한 거대로 연습한 거대로 그냥 다 쏟아붓고 오세요. 만약 진짜 내가 모르는 수업 모형 한 번도 안 해본 게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조건만 다 끼워 맞추시려고 하세요. 조건만 다 활용을 하되 그냥 내가 연습하던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댓글로는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옆자리에 수학 선생님이 저랑 발령 동기거든요. 조금 늦게 오시긴 했지만 이분은 수학 그 조건지 있잖아요. 첫 번째 장을 아예 안 보셨대요. 그냥 뒷장으로 바로 넘기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들어갔을 때 그냥 자기가 연습하던 그대로 그냥 쭉 하신 거예요. 끝날 때쯤에 아마 눈치채셨다고 하거든요. 근데도 붙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하던 틀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든 조건에 때려 맞추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2차에서 점수 차이가 조금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그래도 붙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감점 요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판서 위주로 준비를 해서 모든 단원을 다 판서를 한 번씩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준비 못하는 부분이라면은 같은 스터디언들이 연습을 하고 나서 지우기 직전에 판서 내용 있잖아요. 그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서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유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경우 보면 온라인 스터디 중에 판서를 공유하는 스터디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서를 다 준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 온라인 스터디로 판서를 공유하는 것만 뭐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해보셔라.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지금 집에 와서 혼자 카메라를 보면서 주저리주저리 떠들으셔도 좋으니까 혼자든 아니면은 여러 명이든 연습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이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답변을 드린 사항은 뭐냐면은 조건지를 들고 하든 내리고 하든 상관없고 너무 의식하지만 말아라. 그 다음에 불안하실 경우에는 무조건 모르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좀 얼굴만 아는 사람, 내가 실제 그냥 대화만 해도 긴장하는 사람 앞에서 한번 연습을 해봐라.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의 플랜을 반드시 마련을 해둬라. 그리고 연습할 때는 판서 위주로 연습하는 게 효과적이다 라는 거. 판서 위주로는 판서를 한번 적어보시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정도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역시 영상을 한번 Q&A 질문 나왔던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다음에 볼게요. 자, 안녕.